그죠? 어느 한 국가의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는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공공조직이죠. 기획재정부와 같은 혹은 예산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공공조직의 역할들도 상당 부분 진행을 할 수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5개의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바로 구성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국가 인프라 코딩이 시작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부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골이 5가지예요. 5가지. 첫째, 유통 인프라는 도소매 또는 유통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은 생산자에서 도매로 해가고 도매상이죠. 그다음에 소매상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비자로 가잖아요. 요것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매와 소매 단계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도매와 소매의 단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니까 물류 비용의 최적화가 있고 도매와 소매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상품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도매와 소매를 거침으로 해서 소비자는 어떤 특정한 정도의 어떤 품질이 관리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물류 비용이 비싸고 개별 상품이니까 두 번째는 품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상품의 품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유통 인프라, 도매와 소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도, 소매.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비용을 우리가 물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고 품질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한다면은 기존의 도 소매상이 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다이렉트로 상품이 전개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유통 인프라 코딩입니다. 물류 인프라 코딩이죠. 물류 인프라 코딩은 바로 유통 인프라 코딩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바로 가는 개별 상품이죠. 그죠? 개별 상품이 소비자로 이렇게 이송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도소매 인프라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물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곱팡입니다. 그죠? 반자동 물류 인프라였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또 자세하게 구성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인프라죠. 기록 인프라는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을 다 기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코리아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코리아. 코디드 혹은 커넥티드. 코디드 오픈에시 리포트. 오픈에시 리포트. 온 오브 이코노미. 액티비티. 경제적 활동에 관한 오픈에시 리포트. 이걸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기록 인프라입니다. 그죠? 다음에 과세 인프라는 국세청이고 우리만 했었죠. 다음에 통화금융 인프라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려면 지금부터 코딩을 진행할 텐데 상당히 코딩할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다 기반하고 있으니까 특히 새로운 부분은 이제 채널과 소켓 이런 내용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코딩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셔야지 지금부터 살펴볼 코드를 여러분들 보시고 파악을 그게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고 이런 목적으로 이걸 구성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ID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죠? 글로벌하게 유니크해야지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과 직접적으로 컨택할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메일을 세션 또는 소켓에서 수행하는데 이메일 자체가 유니크한 이메일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구성하는 유니크한 이메일이 됩니다. 다음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로그인 아이디가 수풀과 아이디를 통해서 수풀과 택시션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수풀에 우리가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또 과세 국세청에서 국세청이 미국 사람과 미국 사람 사이의 거래를 미국에서 발생한 거래를 과세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죠? 그래서 거래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거래로부터 과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어느 나라 국가기관인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니까 이메일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첫째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리고
국가번호, 국가번호 더하기 수풀 번호입니다. 번호 더하기 KR 국가 기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 기호 자체가 국가번호로 대신하니까 국가번호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ID가 주피터이고 주피터이고 국가번호가 82번이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수풀 번호가 3456이고 그죠? 그리고 국가 기호가 KR 이렇게 되는 것이 제 ID가 되고 이 ID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단 말이죠. 근데 82번과 뒤에 KR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82번을 빼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주피터 3456 KR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이메일 주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3456 KR을 통해서 KR을 통해서 국세청이 결정되고 3456을 통해서 수풀이 결정되고 주피터를 통해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코딩을 구성합니다. 다음에 거리와 신용도 등을 변수로 해서 판매자를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김밥이 먹고 싶다. 김밥 혹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짜장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있는 곳의 위치 갑돌이에요. 제 이름이 갑돌이로 합시다. 갑돌이의 현재 위치 GPS 좌표죠. GPS 좌표와 그리고 각 상품의 GPS 좌표. 그러니까 짜장면이라는 이름의 짜장면이라는 상품들의 GPS 좌표를 거리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는 중국집 마심이 있고 그 다음 멀리는 저기 덕성관이 있고 그 다음 멀리는 홍성관이 있고 이런 데서 중국집을 짜장면을 판단 말이에요. 중국집 마심까지는 계산해 보니까 1.5km가 나왔고 덕성관까지는 계산해 보니까 2.3km가 나왔고 다음에는 3.5km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글 플레이스라든가 구글 마켓플레이스 이런 데서 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카카오맵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집 마심의 짜장면은 별표가 5개 별표가 5개 말고 4개로 3개로 하고 덕성관의 짜장면은 별표가 4개 소비자 평가가 4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성관은 5개란 말이죠. 5개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죠. 가깝지만은 소비자 만족도는 좀 떨어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멀지만은 별표가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거리상의 차이점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되나요? 거리상의 차이는 거리 차이가 물류비용 차이로 되죠. 곱한 P의 차이를 받게 되고 즉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품질은 좋지만 더 비싸게 되겠죠. 멀리 있는 짜장면은 지금 배송을 하는 겁니다. 비싸지만 품질이 좋다. 그럼 싸고 가격이 저렴한 걸 선택할 것인가? 혹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는 거죠. 이것도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머신러닝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레커멘데이션이 결정될 수 있도록. 나는 평상시 성향이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모듈이 알아서 이걸 추천하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시스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코딩할 내용들을 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일부는 올 하반기 머신러닝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판매자 초기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중국집 마심 말고 중국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 중국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판매자 업종이 중국집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판매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제시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요 인터페이스 UI 구성입니다. UI 구성. 그다음에 거래와 신용도 등을 변수로 판매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머신러닝이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머신러닝 모듈로서 이거 구성할 거예요. 요건 오늘 하반기 내용입니다. 이번 지금 바로 코딩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트랜잭션 중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트랜잭션까지 갔는데 수풀에 기록하는 단계에서 기록 인프라에서 기록이 안 되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밸런스 시트도 구성이 되었고 다 된 건데 기록만 안 됐다는 게 요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요 글에는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예 주문을 안 한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다섯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성공될 때까지. 예. 자, 그렇다면 이거 뭐 너무나 번거롭지 않겠는가? 와, 그러면 그 뭐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요 과정이 0.1초 이내에 끝납니다. 요 다섯 가지가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요 다 완료되는 과정이 0.1초 내에 끝나니까 중간에 어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되어서 새로 한다 하더라도 0.1초 이내에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문제되실 게 없어요.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았네요.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코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단일 세율로 과세금액 결정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짜장면을 세 그릇을 팔았는데 그로 인한 소득금액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 구성할 때 할 거예요. 다음에 판매자 유형, 구매자 유형, 상품 유형에 따라서 단 한 번의 분기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갑돌이 개인 소비자에게 짜장면을 팔았다. 그럴 경우에 개인 소비자와 짜장면 업체 식당의 분기 내용은 CPA,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가 있죠. 사람 CPA가 딱 한 번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집 마심에서 홍길동에게 짜장면을 팔았을 때 갑돌이네요. 갑돌이한테 짜장면을 팔았을 때의 분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 내용. 요것이 똑같이 중국집 마심이 아니라 덕성관이나 홍성관이나 다른 중국집에서 다른 개인에게 판매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기는 딱 한 번. 전 세계에서 딱 한 번 분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는 거냐니까 International Standard of Accounting Principle. 예요. International Standard of Accounting Principle, ISAP, 국제회계표준이라고 표현하죠. 국제회계표준에 따라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을 개인이 판매했을 때 회계 입력한 내용이나 프랑스에서 뭐 스파게티를 판매했을 때 회계 입력한 내용이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채널 부분인데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판매자가 로그인하면 채널이 구성됩니다. 그 채널은 소켓이에요. 소켓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채널이 구성되고 그 채널에서 통해서 판매자 구매자 만납니다. 그러니까 상품 종류 수만큼 채널이 만들어져요. 중국집 마심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종류의 상품을 판다. 마심이 파는 상품은 세 종류였죠. 짜장면 그리고 짬뽕 그리고 볶음밥이었죠. 그렇다면 요 세 개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짜장, 짬뽕, 볶음밥. 그죠? 자, 그리고 구매자가 로그인했을 때 상품 검색하면은 특정 상품 페이지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고 요것은 특정 판매자의 특정 채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중국집 마심에서 짜장면을 구매한다는 것은 마심의 짜장면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마심의 짜장면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채널로 들어가서 그 채널 내에서 채널 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장소가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크기와 무게, 특징에 따라서 물류 비용을 결정하는 거, 곱팡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은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표준화폐입니다. 지금 표준화폐의 이동이고, 얘는 상품의 이동입니다. 표준화폐는 상품 가격만큼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로 이동하고 세금만큼 판매자로부터 국세청으로 이동하고 물류 비용만큼 구매자로부터 곱팡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우리 계산할 거예요. 와, 어쩌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코딩할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코딩할 내용이고 이번 주에 이만큼만 코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말에 실제 이 시스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 이 부분은 빼놓고 이 부분만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만 시연하고 그런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기대하는 대로 만족한다면 다음 달 초에 나머지 이 부분들도 다 시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